이 이사야서 60장 1절로부터 3절은 제가 많이 설교를 한 거예요. 연초가 되면 해보고 또 새로 개척하는 교회 가서 해보고 또 부흥회 가서도 해보고 많이 해봤어요. 근데 이렇게 인터넷 복음방송 이런 환경이 지금 열악한 가운데 있는데 좋지 않죠? 그래도 이럴 때 와서 설교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유비무환이다. 저는 목회하기 전에 그 유비무환이라는 말을 굉장히 목회하기 전에 신학교 가기 전에 세상 살 때 유비무환이라는 말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파출소 안에 그 전에 지금은 없을 거예요. 파출소 안에 방공 방첩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 앞에 유비무환이라고 한문으로 써놨어요. 근데 처음에는 제가 유비무환이라는 걸 잘 몰랐는데 목회하기 시작하면서 그 유비무환이라는 말을 심취하게 됐어요. 평소에 준비를 하고 있으면 어떤 환경과 곤란이 와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평소에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 찬송 성경 말씀을 자꾸 읽고 들으면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울 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때 환난 날에만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평소에 유비무환 모든 걸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준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준비하지 않은 가운데는 하나님의 역사가 절대 안 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아무리 봐도 무릎 꿇고 기도한 사람이 하나님이 쓰셨지 빈들빈들 놀다가 빨리 가자 그런 사람은 하나도 안 써졌어. 성경에도 그랬지만 우리 선배들도 그렇고 후배들도 그렇고 다 그래요. 항상 준비하고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터넷 복음방송이 화요 기도회인데 기도회 하는 말씀에 일어납시다. 승리합시다. 이런 제목이 조금 어떻게 좀 동떨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평소에 이게 우리 신앙인의 자세예요. 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빛을 받아야 빛을 발하지. 은혜를 받아야 은혜를 나누지. 말씀을 받아야 말씀을 정확히 전하지. 기도를 해야 그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평소에는 잘 안 하다가 그냥 배란간에 무슨 일이 나면은 야 이때다 하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시지 않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여러분들과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놓치지 않고 나와서 함께 해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짧게 하려고 몇 개 적어왔어요. 혼탁한 시대죠. 그런데 일어나라 하는 말은 일어나야 일을 하는 거다. 그러면 앉아있으면 안 된다.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앉은뱅이의 믿음이 있잖아요. 안 일어났으니까 절대 안 됐어. 그런데 일어나라 하고 명령했는데 그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손을 내밀 때 그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의 손을 잡아야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될 수가 않은 거예요. 내 힘으로 해보려고 애쓰다가 결국은 주저앉고 낙망하고 실망하고 시험 들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두려워 말라 이런 말씀이 360번이 있대요. 성경에 찾아보진 않았어요. 날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360번이 있다는 거예요. 난 찾아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말씀이에요. 두려워 말라. 왜?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 빛이 임하였으니 빛이 임하였으니 그 빛을 발하라 그런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 13절 15절을 제가 설교를 많이 했는데 빛과 소금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빛과 소금이라고 그러는데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소금이 먼저 나오고 빛이 나중에 나오더라고. 더 중요한 말이에요. 소금은 녹아져야 되고 빛은 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광염의 세계를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광염, 염광이라는 말은 있어도 광염이라는 말은 있긴 있는데 안 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마태복음 5장 13절에 있는 말씀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근데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란 말은 세상을 그렇게 빛과 소금같이 할 수 있도록 하라 그런 말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빛은 받았는데 그 빛을 바라질 못하고 소금은 우리가 취하고 있는데 소금을 가지고 있지 녹이질 못했어. 소금은 녹아야 돼요. 빛과 소금의 역사가 있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초 기본이라고 그래요. 뭐 감사하라, 기도하라, 기뻐하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빛과 소금 녹아야 되고 바래야 돼.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봐라 하는 말씀이 에베소 5장 1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을 일어나게 하라. 잠자는 자여.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을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라. 이사야서 26장 19절에도 주의 죽은 자들을 살아나게 하고 우리의 시체들을 일어나게 하리라. 말라기 4장 2절에도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는 치유하는 광선으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구구절절히 말씀을 보면요 너무나도 일어나 빛을 바라라는 말과 상통이 돼. 그 저는 옛날에 목회 처음 올 때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성경은 짝이 있다. 구약과 신약은 이게 짝이 있는데 그 짝을 관주 성경을 통해서 설교 준비를 하면은 임태권 목사님한테 내가 배운 거예요. 그건 한국에서 관주 성경을 가지고 설교 준비해라. 그러면 구약 신약이 다 나오고 짝이 다 있어. 그리고 그걸 가지고 설교를 하면은 좀 미심쩍다 하면 영어 성경을 또 한번 봐라. 그러면 아주 자세하게 거기 나와 있다. 더 실력 있는 사람은 헬라어 히브리어로 보내는데 그 실력까지는 아직 안 되고. 신학교 다닐 때는 부름받아 나선이 몸 있죠. 355장. 부름받아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찬송은 목에 힘줄이부도록 잘했어. 그런데 신학교 졸업하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와요. 그런데 이제 어떤 선배가 너 목회 힘들지? 그러니까 네. 그럼 선교사나 나가라. 그럼 어디예요? 저 아프리카 어디라고. 아유 거기는 못 갑니다. 남미 어디 갈래? 그럼 아 거기도 못 갑니다. 아니 부름받아 남미 어디든지 가오리다. 찬송을 열심히 불렀는데 정작 목회하다 보니까 고생도 되고 가라 그러니까 못 간다 이거예요.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앞으로 우리 후배들도 다 그럴 거예요. 근데 요새는 아주 머리들이 발달돼 가지고 더해. 그래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쓰십니다. 부지깽이도 쓰셔요. 저는 어디 가면 그런 소리를 많이 해요. 나는 어디 가나 부지깽이다. 목회하면서 노예 처음에 들어갔더니 뭐 막 이것저것 막 시키니까 할 줄 몰라도 알았습니다. 아멘 아멘 하고 다 했거든요. 그런데 부지깽이가 뭐냐면은 아궁이에 불대잖아요. 그러면 그 나무대기 있잖아요. 불을 잘 타라도록 들춰놓는 거야 그게. 그래서 난 노예에서 부지깽이 노릇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엄신용 목사 그 사람이 부지깽이가 뭐요? 아, 부지깽이도 모르면 아주 신사네. 우리 시골에서 알아서 다 안다고 그랬더니 남주 알거든. 맞아. 부지깽이가 그렇게 중요한 거든. 그래서 노예에서 나는 한때는 부지깽이 전도사라고 그랬어요. 부지깽이 전도사 오셨네. 야, 이름이 있어? 안창기라고 왜 부지깽이라고 그래요? 아, 그런 정도의 사람. 그런 정도의 이름을 받으니까 굳은 일을 다 해야 돼. 나이는 좀 더 먹었어도 선배들이 나보다 나이가 적어도 아멘 하고 해야 돼.
그것부터 배우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거만하고 목에다 힘주고 내가 너보다 더 배웠는데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은데 하고 힘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쓰시질 않아. 원리예요. 겸손한 자 찾으시고 교만한 자 꺾으신다. 겸손한 자들이 나오신 거예요. 오늘은. 오늘은 겸손한 자들이 나오신 거예요. 내가 봤을 때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하는 것도 영적으로 들으세요. 영적으로 들어야 은혜가 되지 육적으로 들으면 아이, 그 말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말이 자꾸 입에서 나오려고 그래. 그럴 때 주여 믿습니다. 자꾸 눌러. 성령의 힘으로 눌러서 은혜 받는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리라. 이사야서 40장 5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의 것을 함께 보리라.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3장 6절에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리라. 왜? 빛을 바라니까 구원의 반열에 쓰게 된다 그런 거예요. 시편 98편 2절 3절에도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려주시며 땅의 모든 끝에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을 제가 많이 하거든요. 하루에도 한 몇 번 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며 쭉 하다가 마지막에 가면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사도신경도 그래요. 이게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 어떤 사람들은 사도신경을 아는데요. 너무, 뭐라 할까, 성경하고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신경 주기도문은 끝에 가서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영원이 있다고 그랬어요. 영생이 있다고 그러고 영광을 돌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버스 타고 가든지 뭐 이렇게 집에 있든지 하든지 기도는 하고 싶은데 기도의 제목을 잘 채취를 못해. 그럴 때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맞아. 나라에 임하옵시며 맞아. 아멘. 나 혼자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는 사도신경을 주로 많이 하지만 단임문서는 주기도문을 하는 거예요. 특별한 기도 제목이 없을 때 얘기예요.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어도 주기도문을 먼저 하고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세 개가 다 똑같은 얘기예요. 결국은. 그래도 주기도문을 하고 그걸 하면은 은혜가 더 돼. 저 나름대로. 그래서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축복의 삶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잘했든 못했든 여태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으면 영광을 못 돌리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죠. 저는 그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들이 여러 가지 뭐 시사성이나 뭐 그런 걸 막 얘기하는데 그분들이 가만히 보면은 특별히 트럼프 대통령이 회개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금방 말했다가도 자기가 좀 곤란한 적이 없으면 빨리 딴 말을 하는 거 보면 그게 머릿속에서 팍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대통령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게 있어. 어떤 때 자기가 말을 잘못했으면요. 너! 그러고서 딱 끊어버리고 빨리 딴 말 하더라고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걸 끝까지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미쳐가지고 그거를 딴 사람한테 전가시키는 그거는 죽은 믿음이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우리 목회자들도 그렇고 우리 신앙인들이 특별히 장로님들이 그런 분들이 많아. 자기가 곤란하면은 목사님이 그랬다. 누구는 어느 책에 보니까 그랬다고 자기 냉겨버리는 거예요. 그건 조금 비겁한 사람이에요. 자, 이 시간을 빨리 줄이겠습니다.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영광으로 나와 오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이사야서 42장 6절에 받쳐주는데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존하며 너를 세워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사야서 49장 6절에서 네가 나의 종이 되었으니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살아 남게 하고 나의 구원을 베풀게 하며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하리라. 아멘. 마지막 결론입니다. 예루살렘에 받을 영광이 나왔어요. 예루살렘에 받을 영광이 보니까 오늘 마지막 절에 3절에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 땅의 모든 백성이 굳세게 하여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때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일어나시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에요. 오늘 제목이 일어납시다. 그 다음에 승리합시다. 일어나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기도하고 그 기도 제목을 놓고 열심히 몸부림칠 때 승리하게 돼 있다 그럽니다. 일어나서 기도하다가 또 일어나서 말씀 듣다가 일어나서 모든 행동으로 옮기다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루살렘 믿는 자들의 나라가 예루살렘이라고 했어요. 그게 받을 영광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 생활, 그 생활이 승리하는 생활입니다. 빛을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빛은 내가 받았는데 빛을 가지고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빛을 내가 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은혜가 되고 우리들에게 큰 영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엄습해오는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아버지 두려움도 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분명히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승리하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이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두의 믿음과 기도가 응답되고 우리 하여 기도회가 은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